for foreigners. What is famous about this more, the Korean War, lik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o maybe that's, if some foreigners go to historical place, they would go to the border or something like that. When the Japanese invaded Korea, or that time is not that well known. So for sure, this place is also very interesting for tourists to learn more about the South Korean history.광복절이 있는 8월, 서울에서 즐기는 소확행. 푹푹 찌는 더위,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당신. 서울에서 의미 있는 여름을 하루라도 보내고 싶다면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광복절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를 따라가 보았다. 첫 번째, 서대문 역무소 역사관. 과거 경성 감옥으로 불리며 일제강점기 때 10만여 명의 독립투사를 수감했던 이곳. 일제의 잔혹한 고문 흔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격벽장과 옥사는 파노티콘 구조로 죄수들을 위에서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고 한다.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독립투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역사관을 나와 서대문 독립공원을 걷다 보면 독립문이 나온다. 3.1운동 때 누군가가 이 독립문에 태극기를 꽂았다. 놀란 일본 경찰이 태극기를 뽑아내려고 물을 뿌려댔고 이때 오른편 다리가 훼손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의 순국선열들은 마침내 독립을 이루어냈다. 그렇다면 광복 이후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열망했던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전이 진행 중이다. 광복 이후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 꿈과 함께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돌아본다. 전시를 다 보고 테라스로 나오면 북한산과 경복궁, 청와대까지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다. I have been living now in Korea for 6 years. I didn't know actually this place existing, so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look around. It was interesting to understand also how meaningful this place is for the independence of the of Korea and to learn more about the history. 여행의 마무리는 역시 맛있는 식사. 역사박물관에서 나와 조금만 걸으면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가 있다. 우리가 이곳에서 택한 메뉴는 들깨 수제비와 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막걸리로 오늘의 소확행을 마무리하자. 오늘의 소확행으로 독립을 향한 우리의 아픈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노력을 배울 수 있었다.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현재를 열심히 행복하게 살며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